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책 소개해드리는 책보라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무슨 책을 소개해드릴 거냐면요. 일단 시작하는 힘. 네. 일단 시작하는 힘. 예, 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진 책은 저자가 누구시죠? 히트리즘이라는 유튜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히트리즘이라는 유튜버께서 일단 시작하는 힘이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쓰셔가지고 저희가 섭외를 했죠? 네. 뜨겁습니다. 막 나온 책이라서 지금 열기가 혼나서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하겠어요. 지금요. 아주 뜨거운 책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 책의 저자 히처리즘 모셨습니다. 아 모셨습니까? 아 진짜요? 모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혼남이시던데 유튜브에서 네 한번 모셔볼까요? 네. 히처리즘 우리 작가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물이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실물이 더 나으시네요. 아, 그런 소리 요즘 많이 듣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저도 잘생겼는데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다니니까. 아, 살 찌신 거예요? 제가 7kg 정도 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빼려고. 아, 오늘부터. 일단 시작하셨네요. 일단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이제 조깅을 했거든요. 아, 일단. 조깅하세요? 네, 그저께 딱 제주도에서 왔는데 딱 이제 시작을 바로 했죠, 또. 이제 오셨으니까 가볍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여행을 하면서 유튜브에 그런 제 일상을 올려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기계발서를 제 경험을 위주로 출간을 해서 좀 부끄럽지만 작가라고 소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맞으시죠? 네, 책 썼으면 작가죠. 책 쓰기 어려운데. 네네. 그럼 이게 어떤 책인지 한번 간단하게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자기계발서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저도 자기계발서 많이 있지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자기계발서는 사실 많이는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집필을 할 때 내가 경험으로 한 것만 쓰자. 왜냐면 그냥 쓰면 사실 좀 많이 본 것 같은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또 세계여행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쉽진 않은 건데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들로 생생하게 담아낸 그런 배움들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책 속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쉽게 읽힌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여행을 그렇게 세계 일주를 도시고 나서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에요? 많은 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걸 물어보는데 정말 인생이 달라졌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저에 대한 우선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세계일주 자체가 굉장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때그때 역경들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걸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갔잖아요. 주변에 부모님도 없고 내 친한 친구들도 없는데 오로지 혼자서 그때그때 만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극복을 했던 건데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좀 찾아낼 수 있고 또 내 안에 그런 멋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때까지 그걸 발견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낯선 곳에서 다니면서 내 스스로도 와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이랬는데 국내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내가 어느 나라를 가도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제 자신감에 대해서 스스로 얻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국가를 가보셨는데 모든 나라가 다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특이한 혹은 뭐 아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특이하다? 제가 가장 조금 쇼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랍권 갔을 때 두바이에 갔었을 때예요. 그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인데 밖에서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전 몰랐던 거죠. 그 라마단인 거 알았지만 외국인들한테까지 그래야겠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밖에서 그냥 너무 더웠어요. 그때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진짜 막 2m에다가 윗머리에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하잖아.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여기서 물을 마시면 어떡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랐다. 너 내가 착해서 그런 거지. 너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이었으면 너 신고해서 벌금만 한 몇십만 원 너 벌금 내야 돼요? 벌금 진짜 내야 돼 신고하면. 내가 나 외국인인데도 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우리나라 존중한다면 이제 와서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와 외국인한테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문화가 좀 쇼킹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슬림 문화에서 좋았던 거는 손님들이 돈 못 쓰게 한다. 좋은데? 이런 거 좀 좋았어요. 그분들이 제 영상에 나와주면 저도 돈을 벌잖아요. 당연히 내가 사야 되는 거고 제가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게스트들에게 무조건 환대하면서 베풀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벌 받아. 이렇게 이건 뭐 저한테 땡큐죠. 아 고맙죠. 전혀 거부할 게 없죠. 맞아요. 그래서 나 받아들이겠다. 어느 분야를 존중한다. 또 이제 그 친구가 우리 나라로 오면 제가 또 베푸는 거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영화 공부를 누구나 하려고 마음은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아, 나 영화 공부 해야겠어 해가지고 맞아. 연어도 네. 뭐 시험스쿨 등록을 해야 B 해주세요. 삐나도 뭐 TV스쿨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이렇게 보고 막 전화 영어도 하고 뭐 화상 영어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시들해지고 영어로 또 대화를 직접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실전 연습을 좀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의지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상황에 좀 놓아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시작하는구나. 네, 일단 그 상황에 제가 이게 뛰어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빼지 못하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한국어를 맞아. 외국인들이 가르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쓰기 싫어도 또 의지를 내가 받게 하게 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좀 코로나 시기인데 만나기 쉽지 않느냐. 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을 좀 내면 사람은 아까워서라도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화상전화 영어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어민들과 하길 바래요. 그런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원어민들 네, 네. 발음 때문이라도 야. 하길 원하는데 돈이 난 좀 쪼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좀 필리핀 전화 영어라도 네. 사실 돈을 내면 계속 해야 되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를 저도 사실 무조건 믿진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든 네. 네. 투입시키면 맞아요.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사실 방법은 많습니다. 네. 찾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번외인데 저희 아들이 필리핀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항상 제일 처음에 Hi James,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I'm fine, thank you. 이게 제가 미국 가서 알았던 건데 저도 상점을 들어갔어요. 그분이 저한테 How are you? 이러는 거예요. Oh, I'm good. Thank you for asking. How are you?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상 거예요. 상투적인 그냥. 상투적인 How are you? 그런 거였는데 전 진짜로 제 안부를 묻는 줄 알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 물어도 너무 고마워. 우리 친하지도 않은데 너는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한 거죠. 그 친구가 그냥 웃으면서 이제 영어 못하면 외국인이겠거니 하고 그냥 웃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되게 귀엽게 귀엽겠죠. 네. 그런 문화적인 걸 알아야지 사실 네. 영어만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뭐 그런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희철리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에도 사실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네. 그분들의 질문 저희가 몇 개 추려왔는데 먼저 한번 여쭤봐 주시죠.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와니님께서 세계여행 하셨던 곳 중에서 만약에 몇 년 동안 살 곳을 고르신다면 어디가 좋으실지. 네, 이게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성향이 다 다르고 네. 뭐 혼자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희철리즘 네. 본인이 직접 살고 싶은 외국 한 군데만 찍어주신다면? 전 지금은 사실 뉴욕 가고 싶었어요. 뉴욕 가면 사람들이 엄청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젊잖아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가치를 올려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뉴욕이라는 바쁜 환경에 날 내던지면 또 깨지긴 하겠지만 내가 엄청 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 부인이 있어 그리고 애도 하나 있어요. 그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베를린. 왜냐면 굉장히 네. 다양해요. 다양성이 굉장히 존중받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애를 거기서 키우게 하면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좀 마주하면서 좀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또 평온해요. 네, 만약 내가 늙었어 굉장히 이제 돈도 다 벌어놓고 그럼 좀 한적한 곳으로 좀 가고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좀 아일랜드가 그랬어요. 강가가 좀 흐르고요. 네. 사람도 좀 여유 있어 보였고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뭐 살아도 좋을 것 같고 강아지 하나 키우면서 잠깐 아일랜드 상상했는데 좋네요. 네. 네. 한 가지를 더 질문해 주셨는데 네네. 여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그게 뭔가요? 여행을 해외여행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나와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길 다니지 않는 거 당연히 정말로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저는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만큼 밤이 안전한 나라가 없다? 절대 없어요. 제가 선진국도? 제가 한국, 일본, 홍콩 정도, 마카오 정도는 진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밤에 돌아다녀도. 그런데 외국은 뭐 치안이 왜냐면 CCTV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한 게 뭐냐면 사진 찍지 말라는 데 가서 꼭 사진을 찍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렇게 해서 꼭 추락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거.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술을 마시면 나의 그 평소의 성향과 다르게 과감해지고 또 흥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면 또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을 정도만 좀 적시고 적시고 네, 좀 숙소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적시고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맞아요.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제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요. 보라지님께서 또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네.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여행을 다니시면서 정말 많아 사실 꼽기가 힘들어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하나만 꼽는다면 네. 좀 훈훈한 걸로 갈까요?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걸로 갈까요? 저희도 유튜버니까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걸 갈게요. 네.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제 발을 차는 거예요. 발과 제 의자를 딱 돌아보니까 와 또머리가 이렇게까지 크고 이제 눈머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저를 차고 있었던 거죠.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서양에서 좀 화를 내야 이제 더 내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그걸 제가 들어가지고 조용히 말하지 않고 헤이 말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시비 건다. 나는 시비 걸려면 혼자 있으니까 시비 건나 보다 하고 손가락 딱 가리키는 거예요. 제 옆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민자 분이 제 가방에 지갑을 갖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신호를 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양아치인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거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아드님이 저 그거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증거로 제출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가니까 그거를 이제 소스로 사용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죠. 제가 오해했기도 했고 왜냐면 험악한 인상 때문에 네. 나쁜 사람이 그걸 오해를 했고 알고 보니까 도와줬고 가장 큰 그런 위기를 극복했었던 그런 경험. 기분 좋으면서도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죠. 그 독자님께서 작가님의 혈액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혈액형 말고 MBTI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는 제가 세 번 해봤는데 다 똑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ENTP 대부분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회사원은 안 하고 네. 자기 사업을 어떻게든 영위하시는 분들 보니까 대부분 ENTP라서 행동하는 뭐 실천가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논쟁을 즐기는 뭐 그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맞는 거 같고 저도 작년 말부터 뉴욕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터져서 갑자기 뭐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또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분명히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흥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인터넷 관련된 걸 일을 계속 했었고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를 해보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새로운 기회가 저는 창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역경에 일어나더라도 아 이것만 견디면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더 큰 좋은 것이 내게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시작이 돼요. 사실 이게 가슴 설레는 열정이란 좋은 미래에서 온다고 그런 미래를 좀 그리면 좀 매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계획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튜브는 계속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도 계속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 커머스를 준비하면서 또 언택트 시대에 제가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길을 열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책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시면 저희도 한번 다시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감사하죠. 앞으로 또 저희도 잘 되고 우리 희철리즘도 잘 되시면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핫빵! 요즘 영어로 핫빵이라고 하나요? 핫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